계란찜은 야 이거면은 진짜 끝납니다. 끝나요. 자 오늘은 요거 계란 6개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먼저 물 150ml 정도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다시마 뭐 한 2장 3장 이렇게 먼저 물에 담가주세요. 이 다시마를 이렇게 물에 담가서 먼저 다시마의 감칠맛을 물에 좀 뽑아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동안에 다른 재료들 준비할게요. 물이 조금 따뜻한 물이면은 더 좋아요. 그리고 계란찜에 넣어줄 부재료들 당근 약간 당근 많이 넣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가늘게 썰어주세요. 굵으면은 계란찜 먹을 때도 좀 거슬리고 계란찜도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썰을 수 있는 한 가늘게 곱게 해서 썰어주세요. 당근 약간 썰어주시고 다음 양파도 한 4분의 1개 정도 많이 필요 없고요. 조금만 채소들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계란찜의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파 넣어줘야죠. 대파 이렇게 반 쪼개고 흰 부분은 곱게 양파처럼 좀 다져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거 유리로 된 반찬통 우리 보통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찬통 있죠? 요 손바닥 크기만한 거 요 사이즈 반찬통 준비하시고 요거 다 담아줄게요. 여기다가 계란을 깨주세요. 계란은 6개 넣을 겁니다. 6개 넣으면은 요 정도 차요. 한 3분의 2 정도. 그럼 여기서 이제 간을 해줘야죠. 요거 새우젓인데 새우젓은 거의 국물 위주로 새우 많이 넣지 말고 국물 위주로 한 4분의 1 스푼 약간 이렇게 조금 내서 넣어서 감칠맛을 좀 살려주고요. 자 요거는 맛술 미림이에요. 하나 여기에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 반 스푼 이렇게 살짝 그리고 소금도 한 5분의 1 스푼 요거는 약간 넣어주시는데 소금의 양은 나중에 조금 더 간을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한꺼번에 넣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간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싹 풀어주신 다음에 맛을 보셔서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싱거우면은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이제 다시마 물 있죠? 처음에 담가놨던 다시마 물을 유리 그릇에 딱 찰 정도 꽉 채우진 않아도 되지만 한 90% 정도 올라오게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에 하나 딱 맞게 되거든요. 한 80%에서 90% 정도 채운다는 느낌으로 다시마 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다시마 물이 나중에 감칠맛도 충분히 내주면서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뭐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선 좀 깊은 냄비에 물을 뭐 한 3분의 1 정도 좀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이렇게 끓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자 물에 살짝 담가 주시고 뭐 한 반 정도 물에 잠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닫아주고 천천히 중탕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찜기로 찜솥에 뭐 쪄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그냥 중탕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릇에 옮겨 담을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반찬통에 딱 완성이 되니까 그대로 식혀서 드시기 너무 편하겠죠. 약불로 하셔서 최소 20분 정도 지나면은 속까지 아주 부드럽게 다 익거든요.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약불로 20분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계란찜이 천천히 익고 있는 동안 요거는 칵테일 새우입니다. 칵테일 새우를 이렇게 요거 전분이에요. 전분 전분에 살짝 살살살살 묻혀주세요. 전분 뭐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칵테일 새우 살짝 전분 옷을 입혀주시고요.
자, 그리고 야, 계란찜이 지금 한 반 정도 익은 것 같아요. 뭐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이럴 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너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익었을 때 익기 시작할 때 나도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가라앉나요? 남아있나요? 요렇게 8개 딱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야, 맞아 자, 덮어주고 맞아 더 익혀줄게요. 아직 한 10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계란찜. 자, 이제 이렇게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분? 20분 조금 넘었을 수도 있겠는데 통통하게 계란이 야 만들어졌죠? 오, 비주얼 좋죠? 자, 이렇게 야, 계란찜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뭐 칼로 싹싹싹 살살살살 해서 잘라주시고 아니면 그냥 뭐 자르지 않고 숟가락으로 바로바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잘라줄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폭 뜨면은 자, 맛있는 계란찜 도실도실 포동포동 포실포실 계란찜 다 됐습니다. 찰랑찰랑. 자, 오늘은 이렇게 계란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계란 6개로 그릇에 딱 맞는 포슬포슬한 부드러운 계란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새우까지 넣어줘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겠죠? 우선 그래도 또 맛을 봐야죠. 와, 이게 감칠맛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어떻게 새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계란찜 역대급이다. 야, 이거 정말 계란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푸딩 같아. 푸딩 너무 뜨거운데. 와, 진짜 이 계란찜의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 새우랑 그 다시마의 그 감칠맛. 와, 진짜 이거는 좀 과할 정도로 맛있는데? 아, 계란찜은 야, 이거면은 진짜 끝납니다. 끝나요. 아,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진짜 감칠맛이 어마어마한 그런 계란찜. 뜨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 계란찜 레시피를 보신 분들은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와, 너무 맛있는데? 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야, 저희 아이들도 이거는 무조건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 남더라도 냉장고 딱 보관하기 딱 편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 간단하면서도 손쉽게 실생활에 자, 활용할 수 있는 계란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움이나 맛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계란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고 이 계란찜이 어떠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계란찜 맛있어요. 진짜.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